깼니? 저 여자 저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부사장님. 아, 저 아가씨가 언제 또 왔어? 제가 당장 내쫓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두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냥 저렇게 두면. 신경 쓰지 말고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들어가시죠. 엄마, 저 여자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넌 알 필요 없어. 집으로 들어가 있어. 나 아직 얘기도 안 끝났는데. 이봐, 깻니. 여기서 뭐해? 뭐예요?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소리야. 아니, 무슨 억울한 일이 있길래 남의 회사 앞에서 전세를 내고 있는 거야? 어디? 어디? 대체 이게 뭔데? 그쪽이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뜯어낸 것처럼 뭐 여기서 보상금 뜯어낼 생각이라면 꿈도 안 꾸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 회사 부사장님을 좀 아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양반이 아니거든. 뭐 뜨거운 맛 제대로 보고 싶으면 계속 하시고. 그럼 수고. 아니, 저 아가씨 정말 저렇게 두세 생각입니까? 그것보다 사장님도 저 아가씨 보셨나요? 외근 중이십니다, 지금. 구팀장하고 농수산공사 문 사장님 만나러 가셨습니다. 구팀장, 정말 내 말 못 알아듣네. 저 시의하는 저 아가씨는 제가 지금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위약금 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렇게 놔둘 순 없죠. 아, 그럼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가씨, 장미리에서 왔어요. 네, 봉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오디 계약을 파기해서 시위 중이에요. 난 이 아가씨하고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자네 먼저 올라가 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 방으로 와서 얘기합시다. 그럼 오디 절반은 상에서 버렸다는 거군요. 네. 봉주루에선 오디가 돈벌이 상품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자식보다 더 안정성으로 키운 겁니다. 근데 이대로 뒀다간 며칠 내 나머지 반도 다 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장미리로 가서 마을 분들께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사장님의 사과보다 남은 오디를 빨리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가씨는 여기를 어떻게 혼자 오게 됐어요? 오디 계약은 장미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서요. 아가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요? 네. 내 손으로 키운 농작물을 버리는 심정을 아신다면 이런 부당한 계약 파기는 하셨을 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오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장미리로 내려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나를 못 믿겠다는 건가요? 사장님의 뜻은 알겠지만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시위를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만 나가봐요. 꽤 강다 있는 친구구만.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따라와. 너 어떻게 1인 시위할 생각을 해? 이럴 거면 나한테 얘기라도 했어야지. 미안해.
오빠 걱정할까 봐 그랬어. 사장님은 뭐라셔? 어떻게든 오디 해결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난 그 말도 못 믿겠어. 다니야, 사장님뿐만 아니라 나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시위는 그만둬, 어? 오빠 입장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 지금 우리 오디 다 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왜 네 심정을 몰라.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러다 고소당할 수도 있어, 너. 고소라니? 방송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봉주루가 무슨 염치루? 다냐,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이런다고 우리 회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해. 상황은 바뀌는 거 없는데 너만 힘들까 봐 그래. 오빠한테 내 편 되어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나 모르는 척해. 내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너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리 되겠어? 다냐,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을 테니까 내려가 기다려, 응? 아니, 나 안 내려가.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진 절대로 못 내려가. 미안해, 오빠. 나 먼저 갈게. 다냐, 다냐! 우리 혜리 나이만 먹었지 아직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부족하더라도 자네가 잘 좀 봐주게. 네, 구윤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 되들어? 아까처럼 되들어봐. 어디? 나 그쪽이랑 일하러 같이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대신 런칭하고 싶으면 앞으로 내 얘기 잘 들어요. 뭐? 샹텔 크림은 광고 없이 특별 소비자층만 사용하던 제품이라 인지도에 비해 상품이 고가인 경우 판매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세일이 없는 브랜드고 온라인 구매가 불가한 경우라 봉주리에서 단독 런칭한다면 승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입소문으로 난 효능과 수익 관련 판로만 좀 더 확실해진다면요. 그래서 런칭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고가 상품의 사례의 판매 실적과 전략, 잠재 수요자 조사된 자료예요.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죠. 그럼. 봉주롬 쇼핑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아, 왜 이러세요? 아이고, 나요. 싱싱했던 오디가 다 곤죽이 됐네. 아, 아까워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오늘은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딜 간 거야?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뭐라고요? 아이고, 거진 다 썩었네. 거진 다 썩었어. 안녕하세요. 여신 집에 계셨네요. 3월 엄마는요? 부엌에서 오디잼 만든다고 있는데 한참 있네. 아, 예. 아, 근데 요새 3월이가 안 보이네요. 오디 아가씨 이후로는 동네에서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에휴, 속 시끄러우니 묻지 마시오. 어머니! 어머니! 저 지금 서울 좀 다녀올게요. 무슨 일인데? 저,
글쎄 고모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경찰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러게. 다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경찰서까지 가? 홈쇼핑 앞에서 시위하다가 잡혀갔대요. 봉지류에서 고모를 고소했다나 봐요. 아이고 그게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어? 누가 저대로 감독 쉬었다고 그런 짓을 해? 아유 세상에. 다니가 결국 일 냈네. 일을 어쩌면 좋아 그래? 아, 진짜 어쨌든 저 빨리 서울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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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명이 못 살아. 네 명이 못 살아. 아이고. 아이고 사과는 사마리가 낼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다니가 사고를 치네요. 아, 분명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아, 내가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지금쯤 모델이 됐을 텐데. 이렇게 짝퉁 가방이나 팔고 있으니. 아가씨, 모델 한번 해볼 생각이 없나? 모델이요? 딱 보니까 요즘 디자이너들이 아주 선호하는 비주얼인데. 비율도 완벽한 팔등신. 딱 보니까 요즘 디자이너들이 아주 선호하는 비주얼이네. 야! 너 UNI 모델 에이전시 대표 맞지? 너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거 잠깐 미쳤노? 아! 아! 야! 너 거기 앉아! 야! 너 잡히면 좀 말아 진짜. 택시! 내놔! 어우 똑같은 거 그냥. 아 거기 가! 뭐야 어디 있어 내 가방? 잘 갖다 줬나? 왜 아직 안 들어오지? 아, 동대문 갔으니까 쇼핑이라도 하고 오겠지. 마이프에는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 3월이 걔 가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단 말이야. 저번에 사기당한 것도 봐. 알고 보면 헛똑똑이라니까? No pain, no gain. 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거야. 3월아! 말지! 너 꼴이 왜 이래? 나한테 사기친 그 모델 에이전시 대표 만났어. 그놈 줬다가 이렇게 됐고. 세상에! 그래서 그놈은 잡았어? 아니, 바로 코앞에서 놓쳤어. 아, 어떡해. 그나저나 가방은 잘 갖다 준 거야? 어? 아, 그게... 여보세요? 뭐라고요? 가방을 못 받았다고요? 네, 확인해 볼게요. 야! 가방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놈 쫓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어. What? Oh my god!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정말 미안해, 세라야. 대신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야, 말지. 너 돈 한 푼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진짜 일주일 내내 만든 가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미안해. 대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실수한 거 꼭 만회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어, 세라야. 아휴, 천하의 강사머리.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선배님 오셨습니까? 쉬는데 왜 갑자기 짝퉁당 소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 혹시 다니 씨 아니세요? 삼촌! 다니 씨! 다니 씨가 여기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아까 그 아가씨 진짜 용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피키까지 들고 시위할 생각을 다 하죠? 그러게. 남자인 나도 저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인지 걱정되네. 이 부사장님도 보셨던데. 빅뉴스! 빅뉴스! 1인 시위
일하던 아가씨에 경찰에 잡혀갔대요. 어떻게 어떻게? 누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누구겠어요? 우리 부사장이지.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어느 경찰 서러 갔는지 알아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삼촌. 뭐라고요? 단이야. 오빠. 단씨, 미안해요. 단씨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삼촌.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오빠. 그래, 내가 진작 관두랬잖아.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고모! 고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송해요, 언니. 많이 놀라셨죠? 놀래다 뿐이에요? 누가 고모 보고 1인 시위 같은 거 하랬어요? 아, 윤재 씨도 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우리 고모 어떻게 될 거래요? 여기서 나갈 수 있대요? 저 일단 초범이라 처벌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회사 측과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고모 어떻게... 혜리야, 넌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 구팀장이 준 자료 보고 있어요. 구팀장은 요새 별일 없이 잘 지내? 뭐, 그럭저럭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라니 잘 따라가 봐. 결국 너 도와주는 사람 아니야. 글쎄요, 앞으로 하는 거 봐서요. 할아버지, 또 작업 중이시네요? 에, 넌 손에 그게 뭐냐? 아, 이거요? 자, 이게 케이노 정력 팬티라는 건데요. 이게 런칭만 하면 없어서 못 팔 대박 상품이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정력 팬티? 이걸 네가 런칭하겠다는 거냐? 설동탁, 하여간 물건 고르는 안목하군. 나 올라갈래. 일단 이거 한번 입어보시고 엄마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너 그렇게 영화가 하고 싶어? 네? 이놈아, 너 이 팬티 팔에다 영화 하려는 거잖아. 헤레비는 못 속인다. 할아버지,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작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이 작품을 우리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딱 박아서 할아버지한테 헌정할게요. 어이구, 그렇게 기쁜 뜻이? 헤레비가 네 엄마한테 말 잘해야겠다. 와, 진짜요? 아, 할아버지! 아, 역시 할아버지밖에 없다니까. 아, 이 녀석아 징그럽게 왜 이래. 아, 할아버지도 좋으면서. 아, 참. 할아버지, 우리 회사에서 1인 시위하는 거 아세요? 1인 시위? 무슨 일로? 아, 그게 오디 계약 파기 철회하라면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오디 계약 파기? 예. 근데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면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서로 합의하여 했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 아마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나 보다. 와, 일방적으로 그런 거면 우리 회사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다녀왔어요, 아버지. 오, 그래, 설 사장은.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나란히 올 걸 다정하게 갖춰오지 그랬어. 저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우리 부모님 애정 전선이 계속 흐림인 것 같은데요? 그 팀장, 무슨 일이야? 네, 사장님. 1인 시위하던 아가씨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어?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해? 부사장님이 고소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회사 측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과중한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알았네. 내가 일단 법무팀에 연락해보겠네. 법무팀엔 왜요?
당신 1인 시위하던 아가씨 고소했어요? 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요. 고소 취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1인 시위 계속하게 되면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일이 더 커질 게 불모도 뻔한 일인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는 건가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 아가씨가 1인 시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는 유약금 다 지불했고 법적인 아무 책임 없어요. 이미 끝난 일에 기름을 부은 건 그 아가씨라고요. 그깟 위약금 몇 푼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달래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엔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죠. 그런 사정 다 봐주면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요? 당신 갈수록 비열하고 추악해지는군. 난 우리 회사를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아이 정말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싸우는 거야? 혹시 그 깻잎 때문인가? 하, 1인 시위를 하다니 대체 깻잎 정체가 뭐야?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래요 은지 씨? 회사 측과 합의를 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니, 힘든데 여기 계시지 말고 일단 내려가 계세요. 고모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요. 나 고모 풀려날 때까지는 여기서 절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여보세요?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지야, 방금 너 회사 법무팀에서 고소 취하했단다. 그래요? 응. 그럼 우리 고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모도 왔어요. 너 인연, 너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경찰서라니? 네가 거기를 왜 가?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님. 왔어요? 죄송해요, 엄마.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할 짓을 왜 해? 누가 너보고 그런 짓 하겠다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려? 어머니, 고모도 속상한데 그만하세요. 다른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네. 옷이 그렇게 됐을 때 자네 홈쇼핑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데. 다니 이 지경 될 때까지 자넨 여태 뭘 했나? 간 건너 불구경했어? 엄마.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운전하려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요, 윤지 씨.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니 나 갈게. 응, 고마워, 오빠. 저도 들어가 볼게요. 내가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밥이나 먹여라. 네. 고모, 배고프죠? 자, 자, 이거 좀 들어요. 죄송해요, 언니. 많이 놀라셨죠? 솔직히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고모,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옷 일은 그만 신경 꺼요. 어머니도 걱정돼서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참, 오늘 봉주루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생각보다 나쁜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사정 이해해 주시면서 어디 해결 방법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고모를 경찰서에 집어넣어요? 절대 그 말 믿지 말아요. 먹고 상만 밖에 내놔줘요. 쉬어요, 고모.
오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다니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마음 같아선 계속 시위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봐. 아버지, 고추 이거 상태도 좋은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대형마트에서 택도하게 싸게 파 있긴 해. 이래라도 해야 살아남 쫄짝이노. 형, 저 왔어요. 오셨어요, 삼촌? 그래. 윤재는 아직 안 왔죠? 오늘도 뭐 야근하는 갑지 뭐. 단시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늦을 거예요.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 실은 단시가 오늘 경찰서에 왔었어. 뭐? 아니, 단이가 경찰서에 나와? 오디 문제로 윤재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 1인 시위요? 그래서 다니시는요? 다행히 고소 취하돼서 집에 갔어. 아휴, 경찰서에서 다니시 보고 어찌나 놀랬던지. 아이고, 아니,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노? 가만있어. 너들 함부로 손도수이 앞에서 입 조심해야 된대. 안 그래도 저 다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1인 시위까지 했다는 거 알아봐, 알아봐. 큰일 난다. 알았지? 예. 여보. 아직 정리 멀었어요? 서방님 오셨어요? 예, 형수님. 오늘 윤주가 늦네. 야근인가? 전화나 해봐야겠다. 아유, 엄마. 걔가 애도 아니고 때 되면 들어오겠죠. 놔두세요. 그럴까? 참, 다니네 옷이 어떻게 됐대? 당신 뭐 아는 거 없어요? 놔두라고 하면 뭐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다니지가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해요. 분명히 윤지한테 도와달라고 들들 볶을 텐데. 아휴, 우리 아들 가여워서 어떡해. 아유, 형수님도 참. 다니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할 사람이지. 오죽했으면 1인 시... 1인 시... 그게 뭐예요, 삼촌? 그거요? 그 수사 용어인데. 아, 그런 거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왔나? 우리 아들 왔어? 저 피곤해서 먼저 좀 들어갈게요. 아유, 같이 들어가, 얘. 빨리 하고 들어와요. 그래. 아유, 윤재야. 예. 아유, 아버지. 그래. 좀 앉아봐라. 자, 경찰이가 그러는데 다이가 1인 시위하다가 경찰에 끌려갔다며. 네. 다행히 금방 고소 취하가 돼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래, 다행히 깨웠나? 아가 많이 놀랬을 긴데. 겉으로 표시는 안 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너는 다 일로 뭐 곤란한 상황 같은 건 없고? 네,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야, 와이셔츠 좀 빼게.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와, 아버지가 아들 방에 올 수도 있는 기지. 그만 씻어라. 예. 아니, 네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지? 아니, 뭐길래 나 몰래 쑥떡대? 뭐,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나이 40에야? 애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더니. 야, 설공주. 야, 네 인생도 참 처량하다, 응? 아, 참. 에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해밀반 구공주 아빠입니다. 구공주? 그게 누군데요? 저번 에어로빅 시간에 쓰러졌던 애요. 에어로빅 시간에 쓰러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신지?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좀 찾아뵙고 면담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요? 예, 그럼요. 네, 그럼 내일 유치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또 왜 보자고 하는 거야? 나 이러다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몰라. 여보세요? 네, 제가 강단인데요. 봉주로 홈쇼핑이요? 아이고, 요것들 쌈장에 콕 찍어서 쌈 싸먹으면 맛있겠네. 어머니, 오늘 고모 윤재 씨네 집에 가면 이것 좀 갖다 드리라고 해야겠어요. 뭐하러 자꾸 해다 바쳐. 그런다고 뭐 며느리 귀한 줄 알 것 같아? 지 아들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아이치, 어머니도 이제 곧 한식구 될 건데 그건 이따 져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언니, 저 지금 서울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 오늘 배달 있구나. 갈 때 이거 좀 가져가요. 아, 배달은 아니고요. 너 또 1인 시인가 뭔가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봉주로 홈쇼핑 사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셔서요. 사장님이 왜요? 또 1인 시위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뭐라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설마는 무슨 설마. 어디고 뭐고 덧정 없으니까 가지 말아서. 일단 가서 무슨 얘긴지만 듣고 올게요. 다녀올게요, 엄마. 예, 다녀. 아이고, 전 누굴 닮았을 때 고집불통인가 몰라. 아이고, 옥대결. 어머니 닮았겠죠, 뭐. 뭐야? 쌈거리 씻고 올게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요. 어제 많이 놀랬죠? 아가씨한테 큰 결례를 범했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닙니다. 강단이 양이라고 했죠? 장미래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됐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미리는 제 고향이에요. 고향을 지키고 돌보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만큼 잘 사는 시골을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근래 보기 드문 아가씨구만. 그런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장미리 옷이 팔 수 있게 됐어요. 네? 캐나다의 농식품 유통업체에서 장미리 오디를 전량 수입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아,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아버지가 정렬 팬티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아버지도 남자니까. 나 지금 서울인데 마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 너 또 1인 시위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따 봐, 오빠.